안녕하세요. 편안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7월 월간 일정입니다. 7월 7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표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몇 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에 표를 만들어 뒀잖아요. 그러면은 요 견적을 일직선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따라가시면 되는데, 간혹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가고 CPU만 딸랑 막 i5 같은 거, 뭐, 12600, 13600, 이런 걸로 변경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쭉 그대로 가고 다 놔둬놓고, 글카만, 제가 넣어놨는 게 여기 최대 등급이 3060Ti인데, 뭐, 407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리는 분들이 보입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짜시면 망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 5600은, 아니, 혹은 12400 같은 경우에는, 얘네 성능을 고려해서 글카를 쫙 지어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커버가 된다는 생각으로 넣어둔 거고요. 그러니, 요거보다 높은 글카를 집어넣는 순간, 그 글카의 성능을 최대한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글카만 단순히 올렸다가, 파워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CPU가 부족해서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꺼진 증상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웬만하면 그냥 일직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거의 똑같은 조합하고 CPU만 올리는 경우는 쿨러가 부족하거나 보드가 부족해서 제 성능이 안날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i3 정도 급에서는 좀 낮은 등급의 보드를 쓰고, 그리고 뭐 기쿨도 문제없다라고 적어두고, i5도 보면은 i5 낮은 등급의 CPU에는 낮은 등급의 쿨러 문제없고, 뭐 보드도 적당한 중급 B660을 집어넣었는데요. 위에 보면은 i5 중에 상급 K버전, 얘는 특별히 발열이 높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보드가 760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변경한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3600KF를 썼는데, 여기에 리얼벤치 돌렸을 때 온도가 얼마인지 나와요. 위에 보면은 660 박큐포 급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생각보다 온도가 높아요. 맞죠? 많이 높습니다. 밑에 내려갔을 때760 쓰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온도가 비교적 좀 낮아집니다. 자, 이런 거 일일이 다 확인해서 제가 평균값을 내보니까 이 13600K에는 아무래도 760 가는 게 맞다 생각해서 조합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낮은 등급의 B660 보드에다가 뭐 쿨러도 AG400 이런 거 집어넣고 CPU만 딸랑 올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i5도 이거 K버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더 높게 막 i7을 집어넣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견적 짜시면 망해요. 물론 CPU 뽑기는 정말 좋아가지고 내 CPU는 온도가 비교적 낮은 거라서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딱딱 맞춰서 견적을 짜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요 일직선으로 따라가 주세요. 변경을 할 거면은 딴거다 똑같이 하고 그래픽카드 낮추는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CPU만 좀 높은 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작업 위주로 하니까요. 글카는 낮출게요. 요런 거는 해도 됩니다. 근데 딴걸다 고려치 않고 뭐 글카는 한 단계 올리거나 CPU는 한 단계 올리는 거는 분명히 좋지 않은 견적이기 때문에 삼가 주시라 라고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4,50만원대 사무용 견적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50만원대 인텔 견적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여 밑에 뭐 셀러럼 펜티엄 이런 거는 성능이 낮아서 제대로 못 써요. 그리고 12100하고 13100은 실제로 똑같은 제품을 그냥 리네이밍 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13100이 클럭이 아주 소폭 높기 때문에 약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긴 하는데요, 그게 5%도 안 되거든요. 그다 보니 4만 원이나 더 주고 13100을 갈 이유가 눈곱만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2100을 사시고요. 얘는 기본 쿨러 써도 온도 잠재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기본 쿨러 쓰시고, 보드는 H610 중에서 저렴한 놈 중에 그나마 불량률 좀덜 나는 거두개 집어 뒀는데요. 요 중에서 뭐 가격이 내가 살려고 할때좀더 저렴한 거 쓰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요둘 중에 쓰시고요. 메모리는 8기가 두개 넣어뒀습니다. 사무용으로 쓸때 대부분 이 정도면 커버가 됩니다. 뭐 매장 포스용 주문받는 용도로 쓰든, 아니면 여러분이 간단한 인강을 보거나 아니면은 웹서핑, 동영상 감상, 또는 뭐 엑셀, 파워포인트 할때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램 8기가 두개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짝수로 안 가면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CPU 성능도 소폭 하락하거든요. 그 소폭은 7에서 한10% 정도 하락합니다. 꼭 짝수로 넣어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래픽 카드는 따로 안 쓰고 12100은 내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12100에 내장 그래픽을 쓰겠습니다. 이거 100F 사면 안 됩니다. 100F는 내장 그래픽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 제가 골라둔 보드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포트는 HDMI와 D서브, 파란색 포트 있죠? 옛날 구형 아날로그. 요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내 모니터에 이게 꽂히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P3을 추천드릴게요. 저전력, 저발열에 매우 불량률이 낮은 SSD고요. 970 EVO 플러스와 거의 흡사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둘이 가격이 비슷할 때는 그냥 P3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니 클래시 500을 넣어놨는데, 실제로는 여기 뭐 200W, 300W 파워 같은 것도 당연히 커버가 되겠지만, 이걸 넣은 이유가 350W, 400W 파워 중에서 멀쩡한 놈이 거의 없습니다. 가격이 싼 만큼 품질이 개판나 있는 데도 많고, 그런 경우 불량률이 두세 배나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검증해서 1% 내외의 불량률밖에 나오지 않는, 아까 펴 보셨죠? 저희는 제품 제작하고 난 뒤에 불량률도 다 체크합니다. 요런 이제 좀 메이저 회사의 하위 제품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둘 중에 선택하세요. 좀더 싸게 쓰고 싶으면 하이퍼 K 쓰시면 되고요. 나는 약간 더 효율이 좋은 거, 뭐 몇천 차이 안 나니까 그런 거 쓰겠다 하신 분들은 마니 클래시 2 풀체인지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 넣었는데, 이거 말고 뭐 에코, 살런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 케이스 다 그냥 저렴한 케이스고 특별한 장점 없지만, 뭐이 가격대에 뭐 CD롬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름 작은 케이스에 조립하기도 편하든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 넣어뒀고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충분히 다른 케이스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다만 파워 규격은 ATX 파워가 장착돼야 될 것이고, 보드 규격은 MATX가 장착돼야 되는 걸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머리 아프겠다, 잘 모르겠다 하신 분은 그냥 루키 사시거나, CD롬이 필요 없다면 DK200 쓰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그냥저냥 쓸만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게 되면은, 12100으로 왔을 때 본체 가격, 부품 가격이 45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뭐 조립비 생각하면 거의 50만 원 돈 줘야 구매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요건 최저가 합을 적어둔 거고, 공비 미포로 적혀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 어느 매장에서 살냐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5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 참. 간간이 이 SSD 말고 더 저렴한 것도 있던데요. 뭐 P3도 있고요. 웬디 뭐 그린 블루도 있고요. MX 시리즈도 있고요. 마이크론 거.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SSD를 이 정도 급 쓰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서 싼거 사봤자 10,000원, 15,000원밖에 차이 안날 겁니다. 근데 불량률이 확연하게 올라요. 얘네들은 지금 1000개 팔아서 불량률 1개 나왔거나 아예 안 나온 제품입니다. 불량률 0. 몇 프로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고 사는 저렴한 D램 리스, 아니면은 저가형 컨트롤러 들어가 있는, 혹은 뭐 재생 랜드라든지 저가형 랜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불량률이 좀 높습니다. 펌웨어도 메이저 회사가 훨씬 잘 만들기 때문에 이장저장은 덜 일으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SSD 10,000원 아꼈다가 수리비로 막 10만 원, 7만 원 이렇게 날리지 마시고, 이 정도 급에서 시작하시면 여러분이 쓸때 오랫동안 쓰더라도 별 걱정 없이, 그리고 초기 불량도 최대한 피할 수 있게 짤수 있기 때문에 이 견적을 짜드린 겁니다. 뭐 사무용 견적에서 10,000원도 크다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에 불편함을 겪는다면 그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되므로 적어도 이 정도 견적을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텔 견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AMD 견적보다 가성비가 다소 떨어지고 멀티 성능도 하락합니다. 이거는 좀더 라이트한데 약간 빠릿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가시면 될 거고요. 대부분 유저는 옆에 있는 AMD 사무용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AMD 사무용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품 작업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 40만 원대 AMD 사무용은 일단 CPU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게 장점이죠. 4만 원이면 크잖아요. 거의 10% 가까이 가격이 싸집니다. 그런데 멀티 성능은 더 뛰어나고, 싱글 성능은 약간 처질지언정 내장 그래픽 성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진짜 라이트한 게임도 돌아가기도 해요. 예를 들어 롤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버워치 체험도 뭐 널널하게 되진 않고, 피파 같은 것도 요새 나오는 시리즈는 잘 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옛날 캐주얼 게임, 바둑, 뭐 고스톱 이런 것들, 그런 거 위주로 하실 때, 아니면은 뭐롤 이런 거 하실 때는 요 CPU 가셔도 커버가 됩니다. 당연히 사무용들로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혹여나 예산이 조금 더 있다면은 이 5600G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은 4650G랑 별 차이가 없는데, 멀티 성능과 싱글 성능이 한10% 이상 더 높기 때문에
분명히 좀더 빠릿하고 좀더 여유 있게 쓸수 있어요. 예산이 좀 남는다면 요 5600G 넘어가세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요놈들은 기쿠 써도 됩니다. MSI A520 M-A를 썼는데요. 요게 지금 A320들이 대부분 다 단종이 되거나 품절되기도 하고, 520 저렴한 놈 치고는 뭐 그럭저럭 옵션을 괜찮게 제공해주기 때문에 요 제품 가성비로 넣어드렸고요. 실제로 조금 좋은 거 쓰고 싶다면 B450 가면 됩니다. 이 B450 프로 2를 가시면은 나중에 뭐 5800X3D나 아니면 5900급까지도 커버가 될 정도로 방열판 크고 전원부가 어느 정도 튼실한 제품이고요. 사운드도 897, 제일 하위 칩셋이 아닌 1200을 쓰기 때문에 AC1200이면은 최상위 칩셋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 정도면은 내장 사운드 치고는 나름 훌륭한 음질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예산 좀 남으시면은 요 2번 가시고, 대부분 경우는 그냥 1번 가셔서 3 정도 쓰면 될것 같아요. 메모리는 마찬가지로 8기가 2개 넣어서 듀얼 채널 지원시키는 게 맞습니다. 싱글 채널로 쓰시면, 예를 들어 16기가 단일 하나로 꽂아 쓰시면, 똑같은 16기가라 한들, 8기가 2개짜리랑 똑같이, 내장 그래픽 성능이 한 20, 30% 까지고, CPU 성능 10% 정도 까지기 때문에 무조건 짝수로 넣으십시오. 삼성전자 메모리 2개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메모리 오버할 생각이 있다면 마이크론 크루셜 3200짜리 2개 넣으시면 돼요.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뭐 베가 7에 불린데 별 의미는 없고, 내용 자체는 A520 M-A는 DVI랑 HDMI 포트를 지원하니 모니터 호환성 확인하시고요. B450 Pro 2를 샀을 때는 DP랑 HDMI 포트를 지원합니다. 얘네들은 다 디지털 포트로 아날로그 구형 RGB 파란색 포트는 지원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내장 그래픽 성능은 대충 1030하고 비슷합니다. 오버워치 하업 혹은 롤 상업 정도는 플레이 가능하고요. SSD는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불량률이 1000개, 1개 날 정도이기 때문에 매우 불량률이 낮고, 요거보다 뭐 만원, 만원천 싼 애들이 있지만, 걔네들 월등히 불량률이 높기 때문에, 심지어 성능도 더티 테스트하면 확연히 떨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선택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불량 나면 뭐다? 아낀 만원, 만원천보다 뭐 3배, 4배 이상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요두 개에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얘도 내장 그래픽 쓰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 전체 합쳐봤자 100W 내외일 거예요. 그러면은 뭐 200, 300W로도 커버되지 않겠냐 할 텐데, 파워는 원래 좀 여유 있게 가는 게 좋고요. 350이나 400W 파워를 판매하고 있지만 그 제품 중에서 품질이 괜찮은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3만 원대, 뭐 3만 5천 원대 보고 계시다면요, 그냥 4만 원, 5만 원도 주시고 요 제품들 중에서 선택하시면 불량률이 1%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훨씬 편안하게 쓸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용량이 필요 없지만 이두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분명히 좋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량률 체크를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불량이 나나, 빨간색 채던 게 문제가 한 번씩 있었던 제품들이거든요. 그런 거다 체크하기 때문에 아주 믿고 제가 추천한 제품에서 고르시는 게 여러분 쓰시는데 확인이 불편함이 줄어들 겁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것도 사무용도이기 때문에 루키 케이스 그대로 써도 되고, DK200 쓰셔도 됩니다. M60 그대로 따라가셔도 되는데, 지금 M60 블랙 같은 경우에 제품이 품절이라서 화이트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럼 비용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무용도 쓰신다면 DK200이나 마이크론씨 루키 가시고요. 좀 저소음으로 쓰고 싶다면 에코의 살런티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 제품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4650G에 A520으로 본체 가격을 본다면 40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부품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한 45만원 줘야 될 거예요. 조립비 생각해서 뭐 배송비도 간다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40만원대는 충분히 살수 있는 가격이고요. 5600G로 간다고 쳤을 때는 부품 가격만 한 45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실구매가는 50만원에 가까울 텐데요. 이걸로 넘어가시면은 뭐 충분한 빠릿함과 12100보다는 확실히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뭐 영상 보면서 간단하게 사무 작업할 때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PC라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낮고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사무용도로 사실 때이 50만 원대 인텔보다 40만 원대 AMD를 우선으로 추천드리면서 사무용 PC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을 하기 위한 최소 마지노선의 PC는 어떤 견적이 될까요? 70만원대 견적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 70만원대 견적 같은 경우에는 인텔 견적으로 짰습니다. 여기에 뭐 AMD 견적으로 짤 수도 있는데, 그럼 한 80만원대 견적이 돼요. 어떻게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70만원대 인텔 견적으로 짰고요. CPU 같은 경우에는 12100을 넣었습니다. 12100F 쓰시면 됩니다.
내장 그래픽 필요 없으니까 F 달린 거 쓰세요. 그럼 몇만 원이나 더 쌉니다. 참고로 13100F는 가성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보다 거의 3, 4만 원 비싼데요. 사실상 게임 성능이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굳이 갈 이유가 없어요. 코어 숫자도 차이 없고 클럭만 0.1, 0.2 정도 높기 때문에 그냥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2100F를 13만 원 주고 사고, 얘는 기본 쿨러도 소음이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 쿨러 쓰셔도 되고, 혹시 좀 조용하게 쓰고 싶다면 AG400 쓰시면 될것 같아요. 보드 같은 경우에 H60M-K, 아까 전에 봤던 그 보드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 사무용에 썼던 거. 다만, 나는 좀더 고급 사운드, 혹은 나중에 CPU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어. 또는, 전기료를 조금 아끼고 싶어. 혹은 확장성이 필요해. M.2를 여러 개 달아야 될것 같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박격 프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USB 포트도 많고 M.2도 뭐두개달수 있는 데다가 기본적인 랜도 2.5기가 랜드가 있어요. 1기가 랜이 아니고요. 근데 사운드 칩도 좀더 상위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 사운드 카드 따로 사신 분도 적잖아요. 그러니 요거 쓰시면은 확연하게 나온 점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다가 이 정도 급 되면 13500. 그러니까 확연하게 멀티 성능이 좋은 지금 12100보다 두 배는 더 높은 그런 CPU까지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뭐 업그레이드 생각하고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예산이 부족하면 1번, 예산이 조금 남으면 2번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두개 넣으면 충분합니다. 뭐 이거 가지고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안 하실 거잖아요. 뭐 이거 가지고 하단 작업 불가능해요. 어차피 4코어짜리라서요. 그래서 메모리는 8기가 두개 쓰시면 게이밍용도 쓰기는 충분하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6기가 단일로 가면은 똑같은 용량이라 한들 게이밍 성능이 떨어지고 CPU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 이렇게 짝수로 가주십시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1069 슈퍼로인데요. 이게 지금 시점에서 뭐 3060보다도 뭐 오히려 가성비가 나아 보입니다.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비슷한데요. 근데 3060 쓰자니 지금 4060도 나왔고 4060T도 나왔으니 애매하고 그리고 내 예산 70만 원대는 3060 쓰기에도 좀 버겁기 때문에 1069 슈퍼를 넣었고요. 여러분 FHD에서 뭐 중상위 게임 정도 한다면 전혀 불편함 없이 쓸수 있습니다. 1069 슈퍼가 1060보다는 그래도 높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1060을 현역으로 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현역으로 쓰면 PC방 될 거예요. 그거는 비교했을 때 분명히 나은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1060 슈퍼 둘 중에 내가 살려고 할때좀더 저렴한 제품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 물좀 마실게요. 그리고 약간 더 나은 성능을 원하시면 비슷한 가격에 분명히 성능이 좀더 높은 딱한 등급 정도는 더 높은 이 RX 6600 가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 성준님 얼마 전까지 6000 시리즈 추천 안 하셨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6700을 직접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검은색으로 깜빡이는 증상이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난, 드라이버 업데이트하고 난데 해결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부 게임에서 잔넥이 발생한 것 빼고는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출시된 지 한참 지났죠. 1년도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제 6600을 가성비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RX 6600, 1660 슈퍼보다 성능이 좋으니까 3060의 성능을 어느 정도 보여주거든요. 그 생각하시고 요거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아무래도 편하기에는 이 지포스 시리즈가 좀더 편합니다. 요6600 같은 경우에는 잘 맞는 드라이버를 찾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픽 드라이버를 지우고 깔줄 아는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만 6600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이 양자 택일 하시고요. 그리고 SSD는 아까 얘기했죠. 불량률 때문에라도 요둘 중에 선택한 걸 추천드립니다. 천개 중에 한 개밖에 불량 나지 않은 혹은 천개 중에 불량이 아예 없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낮은 불량률 보이는 요두 제품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들은 좀 더티 상태.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말 많이 찼거나 아니면 대용량 파일을 여러 개 분할했는 거 옮기거나 그러더라도 속도 저하가 크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쓸수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착해졌고요. 지금 이거보다 좀더 싼다고 한들 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걔네들 품질은 확 떨어지는데 만원싼 거거든요. 뭐 D램리스 이런 거라서요. 그래서 그냥 요거 급에서 선택하십시오. 요 밑에 내려가지 마세요. 자, 파워 같은 경우에는 RX 6600이나 1660 슈퍼나 둘다 전력 소비량이 높지 않습니다. 뭐 100W 조금 넘게 쓰는 수준이라서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풀체인지 500W 모델 요걸로 커버됩니다.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 FSP 하이퍼 K 500W 스탠다드급 요둘 중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건 스탠다드라서 아무래도 브론즈보다 전력 변화 효율이 좀 구리긴 한데 실제로 둘이 품질 차이가 별로 없고 둘다 불량률이 매우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거 쓰시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4천이라도 싼거 쓰고 싶다 밑에 거 내려가셔도 되고, 나는 4천 정도면은 조금 더 좋은 거 쓰겠다 싶으면 위에 거 쓰시면 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K200 정도에 시작하세요. 그래픽 카드가 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펜이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내부 온도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요거 사시거나, 아, 나는 돈 조금 더 있어 약간 더 괜찮은 거 쓰고 싶어 하시면은 이 벤티 C60이나 아니면은 카이저 에어 쓰시면 스윙도 알아서 옆에 문 개폐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판 자체가 이 DK보다는 약간 더 두껍거든요. 벤티 C60이. 아니면은 마감이 카이저 에어 같은 게 조금 더 좋고요. 요걸로 넘어가시면은 아무래도 좀 오래 쓰실 때 약간 더 만족감을 느낄 겁니다. 케이스 가격은 얼마 차이 안 나니까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시면은 12100F에 1660 슈퍼 짰을 때 71만원 최저가 기준으로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물론 실제로 구매한다 하면 조립비랑 최저가보다는 약간 더 비싼 비용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충 70만원 중반에서 70만원 후반 사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직접 조립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그렇게 견적 짜시면은 디아2 그리고 디아4도 돌아갑니다. 적당히 중상으로 잘 돌아가요. 오버워치 2 할만합니다. 롤 프로도 잘 돌아가요. 배그 국민 옵션 FHD에서 그럭저럭 돌릴만 합니다. 물론 뭐 최소 프레임 방어율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화면이 끊겨가지고 에임을 못 잡고 이 정도까지는 안 해요. 충분히 할수 있을 만큼 돌아갑니다. 그 외에 뭐 피파라든지 아니면 나이트워커라든지 지금 뭐 인기리에 아직도 하고 있는 로스트아크 이런 국내 온라인 게임에서는 어느 정도 프레임을 뽑아줘요. FHD 기준에서요. QHD 모니터 생각하신 분들은 이 사양 사시면 안 되고 FHD에서 약간의 옵션 타협하고 게임을 즐기겠다, 어떻게든 이 사양을 좀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사양 가시면 됩니다. 더불어 주식 하고 싶은데 모니터 3개 꽂아야 된다 하신 분도 요 사양 가시면 됩니다. 아, 네. 게임은 전혀 안 하고 뭐 주식하는데 모니터 3개 꽂아야 된다. 그분도 요 사양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가 게이밍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다중 모니터로 적당히 사용용으로 쓰기에 혹은 주식용으로 쓰기에 나쁘지 않은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좀 게임을 PC방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프레임 뽑히는 상태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가격대는 어렵고요. 한 100만원, 110만원 정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PC방 평균치 정도 사용되는 견적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가정용 PC로 쓰셔도 괜찮고, 뭐 자녀분들한테 사주는 PC, 교육용 PC로도 괜찮고, 적당히 FHD에서 게임도 잘 돌아가는 어느 정도 다용도에 가까운 PC입니다. 물론 뭐준 전문가용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게임을 FHD에서 제대로 하기 위한 100만원, 110만원대 견적 한번 같이 보죠. 인텔로 가면 AMD로 갖는 것보다 대체적으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비싸집니다. 다만 그만큼 CPU 성능이 약간 더 좋아서 조금 더 좋은 프레임, 많이 차이 안 나요. 한5% 정도에서 4% 정도 좋은 프레임, 그리고 한10% 정도 나은 멀티 성능. 이것도 뭐 내가 렌더링 인코딩 한다고 할때몇초 빨라지는 수준이야. 한 1분짜리면 몇초 빨라지고 한 10분짜리면 한 50초 빨라지는 수준이니까 엄청 차이는 아니겠죠. 약간 더 나은 돈을 투자한 만큼 성능을 보이는 인텔 견적. 그리고 비교적 가격이 낮고 비슷한 품질을 보이는 AMD 견적, 양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생각하면 이거 가시고, 돈이 한 10만 원 정도 남아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 이거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AMD는 5600X 말고 그냥 5600 사세요. G도 아니에요. 그냥 5600 사십시오. 요게 5600G보다는 10% 성능이 좋고 5600X보다는 3, 4% 성능이 낮거든요. 그래서 16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매우 훌륭해요. 왜? 여기 20만원 가까이는 12400하고 비교해도 뭐 10%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게이밍 성능은 진짜 얼마 차이 안날 정도고 체감이 안 되는 수준으로. 그래서 요거 딱 가시면은 가성비 좋게 쓸수 있고요. 혹시나 5600X가 가격이 싸지고 싸져서 이거 두개 가격 차이가 만원 정도밖에 안 난다면 5600X를 가시고요. 그게 아니면 무조건 5600 노멀을 쓰세요. 그리고 여기는 웬만하면 쿨러 다십시오. AG400 정도면 충분히 조용하고 쿨링도 어느 정도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거 23,000 정도밖에 안 하니까 이거 하나 다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B550 P 넣어놨는데, 아, 거기는 이제 사운드가, 내장 사운드가 약간 처진다. 차라리 그냥 프로토가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뭐 독인 기기나 생각해요. 내장 사운드가 살짝 처진 대신 가격이 그만큼 싸잖아요. 걔는 10만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만 몇천 원 정도 싼데, 또 공급이 세면니까 만 원이나 만 몇천 원 정도면 더 투자하고 사운드 약간이나 나은 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SNR 수치니까 꽤 중요한데 얘가 SNR 수치가 한20 정도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거 이번 달은 그냥 B450 터프 프로 2 넣었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쓰셔도 되고, 혹시나 M.2를 두개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프로 4 가세요. 위에 제품의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PCIe 3.0을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역폭이 부족해서 두 번째 슬롯은 PCIe 3.0 2 배율이거든요. 2레인짜리. 그래서 속도가 3000짜리 메모리도 아 메모리 3000짜리 SSD도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SSD 두개 꽂겠다면 M.2로. 그러면 그냥 이거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1번 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1번, 2번 선택하시고요. 참고로 옆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옆에는 이거 인텔 보드예요. AMD는 뭐다? 이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대로 AMD 보드 450이나 50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메모리는 오버클럭할 생각 있다면 마이크론 메모리 3200짜리 8기가 2개 가시고요. 오버 안 해도 그냥 이거 8기가 2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오버는 할줄 모르는데 조금 더 빠른 속도를 원한다 싶으면은 3600짜리 델타 메모리 XMP용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구매처에 주문 넣으면 알아서 XMP 넣어서 줄 테니까 3600으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가격 차이는 그래도 2만 원이 나기 때문에 물론 평균 프레임 5% 정도 증가하긴 합니다만 돈 투자 대비 값어치는 없으니까 그냥 제 영상 보고 여러분이 마이크론 사서 수동 오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3060이나 3060 밑에 3050 또는 4060, 4060Ti는 다 가성비가 별로입니다. 왜? 3060Ti 가격이 엄청 많이 내려서요. 지금 3060Ti 가격이 평균 가격이 한 4, 5만 원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3060도 보통 40 초중반 줘야 되죠. 그거랑 가격 차이가 10만 원도 안 나요. 그리고 4060하고 비교하면 가격이 똑같은 수준이고요. 거의 뭐 3만 원 차이 나거나 똑같거나. 근데 얘가 성능이 10% 이상 좋거든요. 그리고 4060Ti랑 비교해도 얘가 성능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뭐한 5%?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D6X 기준으로. 그냥 얘가 지금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딴거칼볼 필요 없습니다. 위아래로 위아래로 볼 필요 없고 요거 하나 빡 사시면 돼요. 요거 사시면은 아까 앞에 봤던 1660 슈퍼보다 게임 프레임이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배그할 때 70프레임 나왔다면 여기는 130, 40프레임 가까이 나와요. 여기 로스트아크 할때 상업으로 만 70프레임 나왔다면 여기는 120, 130프레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딱 넘어가시면 확실하게 FHD에서는 편안하게 게임을 할수 있어요. 근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신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6700 가시면 될것 같아요. RX 6700 가시면은 요거보다는 살짝 낮은 성능이지만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여러분 체감은 잘안될 거고요. 한8% 정도 낮은데 지금 와서는 이제 RX 6700 시리즈도 이상 증상이 덜하기 때문에 요거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은 아난 그래도 좀 신형 쓰고 싶어, 가성비 구려도 신형 가고 싶어 하신 분은 4060Ti 가세요. 4060은 너무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그거는 진짜 그거 갈 바에 그냥 4060Ti 할인하는 거 사고 말지. 4060 가격이 앞으로 평균가가 5에서 7만 원 사이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추천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진짜 너무 가성비 안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1번인 3060Ti로 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SSD 같은 경우는 P31을 우선 집어넣었는데요. 이유가 있는데 지금 970 EVO 플러스랑 P31이랑 가격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나게 붙었거든요. 그렇다 치면은 분명히 저전력이라서 뭐 M.2 방열판도 필요 없고 전력 소비량도 낮고 발열도 낮은 SK 하이닉스 P31 가는 게 좋아요. 둘이 성능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선 추천드리고, 혹시나 하이닉스 제품이 가격이 만원 이상 차이 나도록 벌어지면은 2번 가세요. 자, 그런 경우 아닌 이상 그냥 무조건 1번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이 1, 2번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인데 가격이 비슷한 가성비 제품이거든요. 자, 그러면 단점이 있겠죠. 비행 수입이기 때문에 AS가 다소 짧습니다. 그리고 1, 2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00개 파서 1개 분량이 있을 것만 같다는데, 요 PM9A1은 한 300개 팔면 한 개쯤 분량 나오더라고요. 분량률이 위에 둘보다는 한 두세 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는 분명히 좋은데 약간 아쉬운 제품이라 생각하고, 그냥 성능 좋은 거 원하시는 분들, 근데 좀 저렴한 거 원하시는 분이 3번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외에 더 저렴하고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 진짜 PM9A1보다 가성비 좋은 건 진짜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품질이 구리고 싼 거예요. 다른 제품 그냥 가지 마세요. 1, 2, 3번 중에서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딴거 어떤 거 들고 왔든 진짜 없다니까요.
아, 그 다음에는 이제 파워 추천인데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3060 Ti가 그래도 이제 전력 소비는 좀 있습니다. 얘는 한 200W 써요. 그리고 뭐 CPU에서도 100W 정도 쓸 테니까 300 이상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플로드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 원래 파워 용량이 한40% 정도 남아야 소음에도 덜 시달리고 길게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500W 파워보다는 이 600W 파워를 추천드립니다. 이 600W 파워로도 어느 정도 CPU가 높은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파워의 용량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여가지 않아도 되는데, 혹여나 나중에 뭐 내가 CPU나 글카를 업그레이드할 생각이 있다면, 뭐 700W 파워 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700W 파워 가도 될것 같아요. 파워는 요넷 중에서 가시면 됩니다. 그냥 뭐 1, 2번만 꼭 가라는 게 아니라 옆에 1, 2번 가셔도 돼요. 파워는. 이 골드급 파워 중에서 싸다고 넣어놓은 게 있는데, 위즈맥스. 요게 좀 티어가 떨어지는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골드 효율은 나오는데, 품질은 살짝 떨어져요. 대신 가격이 매우 싸기 때문에,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 근데 골드 중에 싼거 없냐? 그럴 때만 요거 선택하시고요. 그 경우 아닌 이상은 대부분, 마니클리시2 풀체인지 600이나, 시소니 ACB 600, 혹은, FSP 하이퍼 K600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벤티 C60 가면은 훌륭합니다. 뭐, 이 가격에 비해서 케이스 강판이 두껍기도 하고, 초기 불량도 비교적 적은 편인데다가, 스윙도어도 가지고 있고, 이 5, 6만 원대에 뭐큰 마감을 바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감 좋다는 얘기 못 하겠는데, 그래도 이 가격만큼의 품질은 한 제품입니다.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카이저 에어가 가도 괜찮습니다. 얘가 강판이 요거보다는 약간 얇은데, 그래도 여기 조금 더 마감은 좋습니다.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보태서 확실하게 이거보다는 이 둘보다는 마감이 좋은 마이크로닉스 GH4 레토 요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셋 중에서 고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 떴을 때 5600X와 0.2클럭밖에 차이 나지 않는 5600을 사용했기 때문에 얘는 6코예요. 이 12100이 4코짜리보다는 확실하게 게임 프레임 방어를 잘 해주고요. 12400과도 뭐 작업 성능이든 게임 성능이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쓸수 있습니다. 3060Ti를 넣었기 때문에 FHD 게임은 80에서 100프레임 정도 상태로 보통 잘 뽑아줍니다. 좀 고사양 게임 한다 쳐도 평균 한 7, 80프레임은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있는 게임 PC가 될 거고요. 요걸로 뭐 간단하게 영상 편집 짧은 거 하거나 아니면 포토샵 같은 것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식용으로 써도 되고요. 다만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메모리는 8기가 2개 대신 16기가 2개로 변경해 주십시오. 자, 5600에 3060Ti D6X로 견적 짰을 때뭐 쿨러 달고 이렇게 주중주중 했을 때총 견적 같은 경우에는 부품 가격으로 보통 한 105만 원 정도 나올 거고요. 여러분이 뭐 조립권비에 내고 이러면 한 110만 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예산이 살짝 부족해서 100만 원대 사고 싶다면 5600에 RX 6700으로 가시면 성능이 거의 차이 없이 한 6만 원 세이브 되고 대충 100만 원대 내외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00에서 105만 원 정도에 실제로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어떨까요? 네,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뭐, 5600 썼는 거랑 마찬가지로 6코어급 CPU에 발단을 적어놨지만, 5600도 마찬가지거든요. 9세대, 10세대, 11세대의 i7, i9보다도 좋은 게임 성능을 보여줍니다. 멀티 성능도 크게 차이가 안날 정도로 i9하고 비교해도 괜찮게 뽑아져요. 이제 게임 성능만큼은 진짜 12세대 넘어오고 난 뒤에 확연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9세대, 10세대, 11세대를 살 이유가 없어요. 자, 요걸로 하면은 간단한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당연히 5600하고 똑같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램 늘려달라 그랬죠. 다만, 이12400 갔을 때는 사실 메모리 이런 것도 공통으로 써도 되는데, 일단 팀그룹 메모리 요건 쓰면 안 돼요. 요건 쓰면 안 됩니다. 얘는 SA 전압 고정 문제로 XMP 메모리 3600짜리가 적용 확률이 낮아요. 3개 중에 한 세트 정도가 되는 수준이니까 안될 확률이 높아가지고, 마이크론 메모리나 삼성전자 메모리 3200, 일반 메모리 쓰세요. 오버도 잘안 먹습니다. 요거 쓰시고, 보드는 AMD 거 쓰면 안 됩니다. 4050, 50안 달려요. 660 쓰시면 됩니다. 660, 760 써도 되긴 돼요. 660, 요, 프로 RS 가면은, 사운드가 좀 아쉽긴 한데, 저렴하게 쓸수 있고, 아니면 밖에 프로 가시면은, 전기료 조금 절감할 수 있고, 드라이버 모스펫, 고급 전원부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나 차후에 CPU를 13500 정도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근데다가 사운드나 확장성이 살짝 더 윗급이라서 요걸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보드는 요둘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12400 가면.
그건 나머지는 사실 공룡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똑같다 보시면 되고, 케이스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용 영역도 똑같기 때문에, 가격 차이 정도만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사실 성능이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는데, 6만원이나 혹은 뭐 7만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AMD 쪽 견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인텔을 선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몇만원 더 남아가지고, 약간 더좀 PC 쓰겠다 하신 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12400 견적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가정용으로 쓰기 좋고, FHD에서 대부분 게임 풀업으로 혹은 상업으로 돌릴 수 있는 100만원, 110만원대 견적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조금 더 좋은 PC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140 견적으로 가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품하고, 게임의 성능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럼 돈 30만원, 40만원 왜 주는데요? 멀티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이 140만원대 견적이 3060Ti에 13400쓴 거거든요. 자, 그렇게 가시면은 13400이 멀티 성능이 뭐5600 대비 거의 50%, 12400 대비 30, 40%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좋냐면은 영상 편집, 아니면은 렌더링 인코딩, 그러니까 음악 작곡해서 내보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파일 변환한다든지, 요럴 때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좀 다용도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140 주고 충분히 CPU를 높여서 갈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죠. 자, 그 경우는 140 요거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게임에서 좀더 나은 견적은 그럼 뭔데요? 게임에서 나온 견적은 사실상 13600K에 4070 정도 가야 게이밍에서 좋습니다. 13600K에 4070 가시면은 아까 100만원대 게이밍 제품보다 최소 프레임이 한 15에서 20% 정도 증가하고 평균 프레임은 30% 이상 증가합니다. 어떤 경우는 최소 프레임 30%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다가 CPU 성능이 멀티 성능이 거의 두배 가까이 뛰고요. 그리고 깡클럭 성능도 꽤 나오기 때문에 훨씬 빠릿합니다. 그래서 주식 당타 칠 때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포토샵 할 때도 좀더 빨리 끝나고요. 영상 편집할 때도 훨씬 빨리 끝납니다. 이거는 진짜 확연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면 일단 13400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13600 확인하는 게 좋은 것도 같이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참고 13600KF에 RC1800 가면 대충 190에서 200 사이 견적 나오기 때문에 요거 조금 부담 쓸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만큼 비용도 추가되는 견제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게이밍 성능만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싶은 분들은 조금 있다가 AMD 견적 요거 보시면 됩니다. 150만 원 견적 요거 보면은 게이밍 성능은 이 13600K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가격이 얼마나 싸져요? 여기는 189인데 여기는 150이니까 대충 한 40만 원 세이브가 되죠. 그래서 그분들은 좀 이따 이거 보십시오. 자, 일단 내가 FHD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어요. 근데 멀티 성능이 좀 좋으면 좋겠어. 왜? 이 PC는 다용도 쓸까? 쓸 거야 하신 분들은 13400F를 가시고요. 혹은 예산이 조금 남는다면 얼마 정도? 한뭐 5에서 7만 원더 남는다면 13500 가셔도 됩니다. 여튼 요 둘이 아까 전에 봤던 5600이나 12400보다 분명히 영상 편집, 음악 작곡, 파일 변환 이런 게 빠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쓸수 있어요. 그 장기간 PC 쓸 때도 요거 선택하면 괜찮겠죠. 하여튼 CPU 요둘 중에 선택을 하시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뭐 AG400 그대로 써도 되고, 근데 얘는 김쿨러 쓰 생각하지 마세요. 김쿨러 온도 못 잡습니다. 13400은 아싸세게 잡히는데, 근데 소음이 너무 나요. 그래서 AG400 쓰시고요. 아니면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은, 이 하이퍼 620S 쓰시면 됩니다. 이건 듀얼 타워인데 불구하고 4만원 하지 않는 괜찮은 쿨러예요. 하여튼 요둘 중에 선택하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B760 박규포, 혹은 B760M 어로스 엘리트, 혹은 조금이라도 싼거 쓰고 싶다 하면 3번 게이밍 X, 요 정도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얘는 B660 와이파이 이제 터프 플러스 요 모델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13400, 13500 쓰시는 분들은 1, 2, 3번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십시오. 자, 2번은 와이파이를 제공해주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차후 CPU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 13600K 커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순행 박는다 치면은 13600K가 좀 뿔딱이라도 온도를 1번으로 갔을 때잘 잡습니다. 자, 3번으로 가면은 사실 1번하고 가격 차이는 별로 없는데 전원 품질이 꽤나 떨어지기 때문에 1, 2번에 품절 났을 때나 3번 선택하는 거고요. 굳이 갈 이유 없을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클럭을 지원하지 않는 CPU이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됩니다. 13400이나 13500은. 결국 13400에 13500에는 1번 혹은 2번 가시는 게 나이스하겠네요.
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별도 안 하셔도 5600 메모리가 자동 적용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메모리가 이게 불량 이슈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주차를 자꾸 판매하는 판매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됐는 주차에 제품들 판매하면은 그거는 아직도 불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구분해서 사기 힘드니까 지금은 팀그룹 메모리를 먼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어차피 비슷한데 뭐한 만원 정도 더 써야 되긴 해요. 근데 확실하게 이게 불량률이 낮기 때문에 요거 쓰시면 여러분 조립할 때 불편함 없을 겁니다. 특히 이 삼성전자 메모리가 확연하게 뭐 블루스크린 뜨거나 부팅이 안 되는 불량이 있으면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게임이 튕긴다든지 아니면은 어쩌다 한 번씩 블루스크린 뜬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 아프거든요. 램 불량. 그래서 그냥 팀그룹 메모리 쓰세요. 그리고 혹시나 메모리 오버를 좀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13400이나 13500 DDR5에서는 메모리 오버가 됩니다. D4에서 메모리 오버가 잘안 돼서 그렇죠. 요 하이닉스 메모리 사서 오버를 한번 시도해 보셔도 되는데 이 하이닉스 메모리가 매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이 돈으로 CPU 등급을 올리는 게더 효율이 좋을 것 같아서 보통은 2번을 추천하지 않고 1번만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3060 Ti 그대로 가시면 돼요. FHD 유저는요. 나는 4070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13600K 가세요. 13400이나 13500으로 4070 가면은 이거 성능 제대로 못 뽑았습니다. 5에서 10% 정도 까지기 때문에 이거 쓰지 마시고 4070이나 4070 Ti 쓰고 싶으면 13600K로 꼭 가십시오. 자, 여튼 SSD는 아까 얘기했죠. 불량률 확연히 낮은 P31이나 97M 플러스 쓰시면 됩니다. 혹여나 좀더 빠른 거 가성비 있게 쓰고 싶으면 PN911 쓰시면 되고 이 밑에 두 개는 고급 제품이긴 한데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우선 추천 안 할게요. 굳이 고급 제품을 가고 싶다면은 980 프로 1테라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올리는 가성비가 없고 1테라가 지금 한 12만원? 11만 몇천원 정도면 살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가성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SSD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선택하십시오. 요거보다 뭐 만원, 만원천원 싼 애들 분명히 불량률 확연히 높습니다. 제가 일일이 팔아보고 느낀 거예요. 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예산이 부족할 때는 3060Ti 같은 경우는 700W짜리 요 파워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면 마니클래스2나 하이퍼 G 프로, 하이드로 G 프로 750 요거 골드급 쓰시면은 전력 소비량이 한 6에서 7% 세이브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료 절감 효과로 꾸준히 형광등 하나만큼 아끼거든요. 한, 뭐, 4, 5년 쓰시면은 차액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 2번 가셔도 되고, 예산 부족하면 4번 가셔도 됩니다. 또 전력성이 매우 높은 건 아니거든요. 케이스는, 이, 레토 케이스, 뭐, 피천 케이스, L600 케이스, 이 중에 가시면 되는데, 다 장단점이 좀 있긴 한데, 사실 가격 따라 품질이 갑니다. 이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건 L600입니다. L600이 상단 팬 분량이 좀 잦은 편이 하지만, 기본 팬 6개 제공해, 그, LED 팬은 또 분량이 잘안 나거든요. 전면 3개, 후면 하나, LED 팬. 그리고 그래픽카드 호환성도 좋고 조립도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 괜찮고 얘는 순행 호환성도 괜찮아가지고 순행 혹여나 쓰고 싶다면 요거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공랭으로 쓰고 뭐 LED가 굳이 필요 없다 싶으면은 이 피천 가셔야 됩니다. 피천은 전면 3개 후면 하나 팬이 LED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랭 쿨러 호환성이 좋아요. 물론 전체적인 마감은 L600보다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 레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감은 괜찮은데 뭐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얘네들 둘보다 호환성은 조금 떨어져요. 특히 그래픽카드 제한이 좀 있습니다. 길이 제한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각 장단점 따져서 예산에 맞춰서 요셋 중에서 고르시거나 아니면 아예 돈더 써서 이 셋보다 확연하게 나은 3100M이나 DLX21 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견적자면 13400에 AG400 그리고 램 32기가에 3060Ti 700W 그 브론즈급 파워 넣었을 때는 대충 145만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올 거예요. 거기 뭐 조립비 이런 거 생각하면 150만 원 가까이 찍히긴 할 거예요. 요거면은 아까 전에 봤던 5600이나 12400보다는 멀티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좀더 다용도로 쓰기 좋은 FHD에서 게임 즐기기 좋은 PC가 될 거고요. 만약에 13500으로 13400보다도 좀더 멀티 성능이 좋은 제품 넘어갔다면은 거기서 한 5, 6만 정도 추가된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 성능이 확연히 나온 거는 13600K의 4070 견적일 텐데요. 그거는 빠르게 언급해드리자면 13600K KF 둘 중에 가시면 됩니다. 어느 쪽에 뭘 가나요? 할 때, 내장 그래픽이 필요하면 K를 가는 거고, 내장 그래픽 필요 없으면 KF를 가는 건데요. 둘이 성능은 똑같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영상 편집할 때는 K를 가시면 좋아요. 그거 제외하고는 굳이 K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특히 게이밍 유저는 KF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CPU는 13600KF 가시고, 쿨러는 13600K는 발열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밑에 거 가시면 안 돼요. 이 녹색에 찍히는 거 가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펜타웨이브 Z06D가 제일 나아 보이고
그거랑 별로 차이 안 나는 게또 RC1800 ARGB이긴 해요. 그리고 ARGB, RGB가 싫다 하신 분들은 라이트 버전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셋 중에 선택하시고요. 혹시나 온도를 좀잘 잡고 싶다 하신 분들은 7도 정도 더 내려줄 수 있는 LS720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가이드 킷, 소켓 가이드라고 있어요. 17XX, 요걸 추가하시면은 확실하게 위에 애들보다 한 7도 정도는 더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 순행 가셔도 무방하고요. 보드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1번에 선택하세요. 어러스 엘리트나 B760M 박격포 가세요. 전력 소비량도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발열을 잡으려면 660을 쓰시면 좀 어려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660 쓰시면 온도 꽤 높은 거. 그래서 760으로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1, 2번 품절 난다면은 그때나 3번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드물게 수냉 쿨러 달아서 오버클럭 하실 분들은 이 Z70 UD 가시면 됩니다. 오버 안할 거면 그냥 박격포 어헬 공식입니다. 760 박격포 어헬 13600K는 그게 딱이다. 작업을 하든 게임을 하든. 자, 그렇게 하시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5600 메모리 그냥 적용됩니다. 아까 팅그룹 거 가라는 이유 기억하시죠? 별 따로 설명 더안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4060Ti 말고 4070 가도 되고 4070Ti 가도 됩니다. 다 커버됩니다. 4070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QHD에서 80에서 100프레임 정도로 게임을 치고 싶으면 4070 가시고요. 아니면 FHD에서 프로볼 게임 하겠다면 4070 가시면 돼요. 4070Ti 같은 경우에는 QHD 144 모니터 쓰신다 그럴 때. 그럴 때 아니면 160 모니터 이런 거 쓴다 하실 때는 이 4070 Ti로 가야 이 4070보다도 거의 30% 가까이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만큼 비용은 증가하겠죠. SSD는 아까 얘기했죠? 이거에 블랙립 나와서 추천한다고.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4070이나 4070 Ti 쓴다면 전력 소비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나 브론즈급 보지 마시고 골드급 마니클리스2 750이나 하이드로 G 프로 750 또는 시소닉 GM70 쓰면 됩니다. 이셋다 품질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그냥 사실 선호도에 가깝다고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2번. 좀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면 1번. 좀 나는 고급적인 느낌 받고 싶다면 시소닉 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2번하고 3번하고 품질 차이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파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 견적을 짜시면 13600KF에 RC1800 램 16기가 2개, 그리고 4070 넣은 견적이 될 건데, 이 P1000 케이스 기준으로는 190만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조립 공비 생각하면 한 195만 정도면 19배가 되겠죠? 이 정도 급이면은, 이제 게이밍에서도 아주 빵빵하게 즐길 수 있고, 대부분 게이밍 FHD에서 프로, 그리고 QHD에서 상업으로 돌아가요. 작업도 웬만한 작업 다잘 돌아갑니다. 13600K가 12900K랑 비교해도 멀티 성능이 뭐 십몇 프로 밖에 차이 안 나요. 아주 뛰어납니다. 전 세대 i7보다도 높은 멀티 성능과 더 좋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 괜찮아요.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13600K에 4070 1위 조합을 가시면 제가 보기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PC로 적합한 것 같아요. 한 4, 5년 여유 있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아까 극하만 이제 4070Ti로 바꾸면은 이 견적이 대략적으로 30만 정도 뻥튀기가 되거든요. 뭐 30만 원 증가한 만큼 게임 프레임도 올라갑니다. 거의 30% 가까이. 그래서 실제로 전체 가격이 200이나 뭐 230이나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더 주고 나는 프레임 30%나 더 나온다면 이렇게 가겠어. 그것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괜찮아요. 13600K의 4070Ti 조합은 거의 성능 저하 없이 QHD 144를 빵빵하게 뽑아내줄 수 있는 게이밍 PC이기 때문에 그대로 와도 괜찮고. 간혹 4K 혹시 13600K로 되냐 할때 4090은 커버가 안 되고 4080에 13600K 가시면 4K 될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파워는 이 델타 850으로 늘려주시고 글카만 아까 그대로 해서 변경하시고 4080 중에 3슬롯 이하로 거기에다가 뭐 간섭땡이 생기기 싫으면 보드를 Z70 가도 괜찮아요. Z70 올리고 그렇게 하면은 대충 300만 안 되게 4K를 그래도 중옥, 중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그렇게 140부터 사실상 300만 원대 견적까지 알려드렸고, 요건 좀 다용도 PC라서 CPU가 과하다, 아니면 예산이 좀 많이 투자된다 느낌 드시는 분들은 AMD 견적으로 가죠. 이 AMD 견적 같은 경우에는 멀티 성능은 사실 13600K랑 비교하면 형편없이 처집니다. 근데 게임 성능은 별 차이가 안 나요. 약간 처지는데 거의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게임 위주로 한다
물론 이것도 다용도로 못 쓰는 거 아니거든요. 포토샵 잘 돌아가요. 마술 100캐랑 비교해도 포토샵은 별 차이 없습니다. 영상 편집이 좀 처지거나 뭐 음악 작곡할 때 악기 좀 많이 넣으면 좀 처지거나 아니면 파일 변환할 때 렌더링 인코딩할 때 그때는 살짝 처지는 거지. 사실 대부분의 일반 유저의 입장에서는 13600K랑 이거랑 큰 차이가 안날 겁니다. 7600이랑. 그래서 정말 가성비 있게 쓸수 있어요. 일단 CPU는 7600 가시면 됩니다. 7700이나 5800 3D도 아직도 뭐 인기에 팔리긴 하는데, 이 7700은 사실 13600K까지 요좀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5800 3D는 기본적으로 B250이나 450 보드 있는 분들이 가면 가성비가 좋은 거니까 그냥 1번 선택하십시오. 무지성으로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7600X 안 해요. 그냥 7600 선택하시면 돼요. 7600X는 무려 4만이나 더 비싼데 성차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7600 선택하시고, 쿨러 같은 경우에는 디쿨 AG400. 아, 이거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팔라딘 400이나 하이퍼 620S 간다고 큰 차이 안 나요. 왜? 발열이 워낙 낮은 CPU라서. 그래서 그냥 디쿨 AG400 선택하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돈좀더 투자해서 B650 갈만합니다. 이 B650으로 가면은 일단 M.2 슬롯이 두 개, 속도 빵빵히 뽑아져지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지원하는데다가 드라이버 MOSFET이라는 거 쓰고 있기 때문에 CPU의 전력 소비량도 좀 줄어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램 슬롯도 되고, 확장성 모든 걸다 고려했을 때, 뭐, 전력 소비율, 아니면은 안정성,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적 그런 거다 생겼을 때 1번 참 괜찮습니다. 이 가도 괜찮은데 그럼 또 예산액이 좀 늘어나겠죠. 나는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도 안 쓰고 램도 나중에 업그레이드 생각 없고 M.2 한개딱 꽂아서 진짜 순수 게이밍으로 딱 맞춰서 최적화 쓰겠어요 하신 분은 2번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10만 원 세이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7600 커버 되거든요. 요 2번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여나 나중에 AMD는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좀 여유 있는 보드 가고 싶어 하신 분은 이 터프 650 플러스 가시면 됩니다. 전원부, 지금 나오는 제일 좋은 CPU도 커버되고요. 사운드 품질, 최고급이라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중상급은 되는 사운드 품질. 거기에다가 많은 포트, 그 간섭 없는 풀 사이즈 보드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미래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나쁠 거 없는 그런 보드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예산이나 기준에 따라서 1, 2, 3번에 선택을 하십시오, 보드는. 그리고 메모리는 그냥 마이크론 메모리 4800짜리 이거 받거나, 팅그룹 메모리 4800짜리 받으십시오. 삼성전자도 4800짜리가 있긴 한데, 그거 지금 옛날 1년 전거 불량 많이 나는 거 유통되고 있어요. 사면은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5600짜리 쓰자니, 5600 마이크론, 뭐, 팅그룹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거 없이 5600 메모리 쓰는 순간 부팅이 느려지거나, 더블 부팅이 생기거나, 5200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거나, 5600이 지원되더라도, 뭐, 특정 게임이 튕기거나, 뭐, 끊김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4800 쓰면 그런 호환성 이슈 같은 거의 안 타거든요. 이 4800에 마이크론 메모리, 팅그룹 메모리 쓰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5600짜리 꼭 쓰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 5600짜리 가성비 있게 쓰세요. 요 이상저상 볼 수도 있어요. 무조건 아닌데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조합해보고 느낀 거예요. 자, 그리고 글카 같은 경우에는 3060Ti 쓰면은 120만원대 견적, 120에서 130만원대 견적 나옵니다. 다만 이거는 게이밍 프레임이 아까 5600에 3060Ti 썼는 거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CPU 성능이 약간 더 나아져서 빠릿한 PC고 게임 프레임은 똑같이 나오는 PC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최저 프레임 방어는 좀더 잘해주겠지만 체감이 별로 안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글카를 4070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4070 하면 150만원대 견적 좀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3060Ti 쓴 거보다 평균 프레임 30% 증가하고 최소 프레임도 한20% 이상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확연히 나은 게임 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 증가하면 QHD 모니터를 쓸 수도 있는 게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꽤나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4070Ti가 있는데 4070Ti로 넘어갔을 때는 거의 프레임이 60% 가까이 증가합니다. 아까 100만원짜리 견적보다. 요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견적이 살짝 넘어요. 21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는데 요걸로 가면은 압도적인 QHD 프레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QHD 144 모니터나 QHD 165 모니터 쓰신 분들, 그리고 고사양 게임 위주로 하신 분들이 요거 가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그래픽카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요거는 100에 130, 120, 130, 여기는 150, 여기는 200에서 220 사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SSD 같은 경우에는 요보다 더 싼, 뭐, 디램리스나, 아니면 저가형 컨트롤러 써는 거 쓰면, 불량률이 확연하게 증가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1000개, 1개, 불량 날까 말까 한, P31이나,
삼성전자 에버 플러스 970 요거 쓰시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지금 저런 메이저 기업들 SSD도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굳이 적격 살 이유가 눈곱만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더 나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P31이나 970 에버 플러스보다는 약간 불량률이 많지만 그래도 나름 낮은 불량률을 자랑하고 좀더 성능이 좋은 PM951 가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 그냥 AS기간도 길고 성능도 잘 나오는 980 프로 가셔도 됩니다. 다만 얘는 조금 더 비싸요. P41은 지금 시점에서 980 프로보다는 확연하게 비싸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긴 한데 굳이 추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산이나 기준에 맞춰서 SSD 1, 2, 3, 4 중에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4070 가면은 걔까지는 그래도 요 브론즈 써도 될것 같은데 예산 부족할 때. 근데 웬만하면 골드 써서 전기를 좀 절감 효과를 받으시고요. 여러분 4070T 갔을 때도 그냥 750W면 충분합니다. 1, 2번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로닉스 750이 케이블 이슈가 잠시 있었는데 이거 해결 다 됐는 제품만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는 좀더뭐 메이저하고 괜찮은 거 쓰고 싶다면 약간 더 비싸더라도 하이드로 G 프로 쓰시면은 안심하고 쓰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견적 짜면은 가격이 여기는 210만, 솔직히 공비 생각하면 215만일 거고 여기는 한 150만 초, 153만원, 155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뭐 부가 설명은 아까 앞에 쭉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참고로 4070 성능이 3080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3080 채굴 대신 이런 새 제품으로 구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채굴로 좀더 저렴하게 사봤자 전체 PC 가격 생각하면은 어차피 20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세이브 될 텐데요. 그렇게 세이브하고 나는데 불량률 무서워하면서 아니면 전기료 많이 나오네 이런 걱정하면서 여름에 덥네 이런 걱정을 쓸 바에 분명히 전성비가 좋고 AS36 빵빵이 지원해주는 4070에 7600 좋아. 150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4070Ti는 이 전세대 3090Ti, 그러니까 플래그십이죠. 대장기, 제일 좋은 거. 그거랑 똑같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 4K도 어떻게 돌려 하면 돌릴 수는 있어요. 다만 4K 중옵이나 중하옵이기 때문에 그냥 QHD 144 상옵으로 이 4070Ti 놓고 하면은 거의 모든 게임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어요. 그저 졸업할 때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엔딩이 조합은 끝났고 인텔도 끝났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쓰는 견적은요. 그럼 남은 건 뭐다? 4K 견적 또는 전문가용 고급 PC만 남았네요. 자, 2급부터는 사실 게임을 하는데 프레임 방어 아주 중요하다. 난 민감한 사람이다. 아니면 뭐 프로게이머 지망생이다. 아니면 워컴 방송하고 싶다. 스트리머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거나 아니면은 나는 영상 편집을 전문으로 해요. 또는 나는 작곡을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고급 PC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인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로 넘어가면은 아까 200만원대 견적보다도 30% 정도 프레임이 좋거나, 이거는 이제 뭐4080 갔을 때예요. 그리고 뭐4090 가면은 거의 뭐90% 가까이, 뭐랑 4070이랑 비교했을 때 프레임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CPU 버티 성능이 뭐 30에서 50% 이상 높기 때문에 분명히 작업에도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고급 PC예요. 다만 저는 이 13900도 있고 13700도 있는데 13900이 좀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신 분들 꽤 많은데 13700 쓰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당장 저도 13700K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방 보신 분들 뻔히 알겠지만 게임하면서 방송하는데 그냥 13700K, 그거 제가 전업 유튜버에 가깝잖아요. 그 영상 편집 막 2시간째 하는데도 그냥 13700K로 안 불편하게 잘 해요. 그래서 요거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유가 있는데 13900K가 조금 더 멀티 성능이 좋긴 한데 그 차이가 생각보다 체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스레드를 다 쓰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다가 전력 소비량이나 발열 같은 게좀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부품 가격도 올라가고 온도 잡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13700K로 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로 사시고 쿨러 같은 경우에 약간 가성비 잡고 싶다면 LS720에 17XX 소켓 가이드 쓰시면 되고요. 그냥 난 신뢰도 있는 AS 기간 좀긴거 쓰고 싶다 싶으면 크라켄 360 쓰시면 됩니다. 크라켄 360제 판매량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건 뭐한 700개 판거 같은데, 정확히 얘기하면 크라켄 360개 아니고 크라켄 시리즈라고 얘기할게요. 뭐 X53 아니면 X73 아니면 지금 새로 나온 360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크라켄 시리즈가 무려 700개 가까이 팔았는데 그 중에 불량이 2개밖에 없었어요.
수냉클럽 불량용 두 개밖에 없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LS70 같은 경우는 뭐한 200개 팔아서 4개 나오고, 라니는 그보다 적게 팔았는데도 3개 나왔고, 거기다 또뭐 DK360 이런 거는 10개 팔아도 막 4개 불량 나오고 그래요. 하여튼간에 확실하게 안정성이 좋습니다. 수냉클럽 싼거 쓰면은 불량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를 1번 가느냐 아니면은 신뢰도에 2번 가느냐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3번은 13900K용으로 나왔는데 애초에 13900K 구매하는 걸 별로 권장하지 않으니 그냥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1, 2번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스타프 Z790 플러스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이걸로 다 커버돼요. 좋은 중급 보드예요. 밸런스 괜찮고 불량도 낮고. 근데 나는 아수스 브랜드가 싫은데 하신 분 가끔 있으니까 그러면 MSI Z790A 와이파이 가면 됩니다. 이것도 뭐 ALC 4080에 랜도 괜찮은 거 썼고 뭐 전원도 빵빵하고 괜찮아요. 오버도 그럭저럭 잘 되고 요거 써도 되고요. 아 선생님 저는 예산이 좀 부족한데 보드에서는 돈좀 아끼면 안 될까 하신 분은 마지노선 보드가 이겁니다. Z790 유주입니다. 여러분 B660이나 B760에 i7 넣는 분들 그 종종 보는데 온도 잡힙니까? 작업하면 안 잡히죠. 게임만 한다 그러면 잡힐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게임만 하는데 13700K 가는 건좀 뭐죠? 낭비죠. 그러다 보니 작업도 한다, 다용도 쓴다 했을 때는 이 보드가 마지노선입니다. 얘는 근데 사운드도 조금 떨어지고 오버도 뭐 이거랑 비교하면 약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약간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1번, 3번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가끔 아니 CPU는 i7 가더라도 보드는 좀 고급 쓰고 싶은데요. 뭐 저는 뭐 썬더볼트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확장 버튼도 필요하고 보드 좀 이뻤으면 좋겠어요. 오버 좀더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어로스 마스터 가시면 됩니다. 가격이 꽤 많이 뛰기 때문에 사실 4번은 강추 보드는 아니에요. 가끔 뭐좀더 좋은 거 싶다 하신 분한테 얘기 드린 거야.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오버가 잘 됩니다, 인텔은. 그래서 그냥 하이닉스 메모리를 그냥 기본 권장을 해드릴게요. 요거 솔직히 7000 오버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올려주고 있으니까 보고 따라 하시면 된다. 다만 메모리 오버할 생각 있다면은 장호 컴퍼니 방열판 같은 거 하나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1순위 추천드리고요. 나는 오버 잘 모르겠고 작업할 때 그런 거 불안하다 하신 분들은 팅그룹 메모리 5600짜리 가면 됩니다. 이거 그냥 꽂으면 바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G스킬 메모리 오버할 줄 모르는데 이거 쓰면은 그래도 게임 프레임 잘 나오지 않아요 하신 분 있는데 이거 쓰는 것도 괜찮아요. XMP 메모리 불량이 흔합니다. 지금 제가 골라드린 보드에는 다 이게 호환이 되는데 가끔 불량이 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서린이한테 문의하시면은 뭐 교체해 보내줄까요? 그래서 우선 선택은 1번 하시면 될것 같고 내가 5번은 할줄 모르고 좀 좋은 거 쓰고 싶다면은 요 G스킬 메모리 가시고 난 아예 오버 안할 거다 싶으면 요 팅그룹 메모리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13700K에 4070이나 4070Ti 가기에는 조금 이제 CPU가 아쉽지. 게임 용도로 봤을 때는 4080 같은 거 아니면 4090 같은 거 박아주십시오. 4090으로 가면은 견적이 5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한 480에서 500 사이 정도 견적이 나오고요. 4090 어떤 거 선택이냐에 따라서 4080으로 가면은 한350 견적이 나옵니다. 둘다 4K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제품이고 둘이 성능 차이가 30% 나거든요. 프레임이 그러니까 거의 30% 가까이 4090이 잘 나옵니다. 그런 거 생각해서 한 60, 70프레임에 4080 쓸래? 4K에서. 아니면은 100프레임 정도에 4090 쓸래? 여러분 예산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QHD 165에 이4080 조합도 괜찮아요. 13700에. 여러분 예산 따라 가시고요. 혹시나 게임을 안 하고 작업 용도로만 13700을 샀다면은 GPU 가속이 미미한 작업이다. 그럴 때는 3060 쓰시면 됩니다. 뭐, GPU 가속 쓴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값 쓰면 좋기 때문에 4080, 4090 가는 거 말리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AI 같은 거 돌릴 때는요. SSD는 97 EVO 플러스가 이번에는 1순위가 됐죠. 이유가 있는데 P31이 후순위에 밀리고, 1테라 기준으로는 둘이 가격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저렴한, 한 만원 가까이 저렴합니다. 97 EVO 플러스 가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안정적인 P31 가겠다. 요것도 괜찮아요. 뭐 7,000원인가 차이 났던 것 같은데, 그 정도면 큰 돈은 아니니까요. 아니면 이제는 고속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2번을 우선 추천하기보다 3번을 우선 추천할게요. 그래서 파란색에 3번을 칠해줬습니다. 이 파란색이 1테라 기준으로 12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3만 원 더 투자하고, 안정성은 비슷하고 확실하게 고속으로 바뀌는 느낌이라서, 요거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할인이 좀덜 됐기 때문에, 막 굳이 가겠다고 말리진 않겠지만 불량이 좋고 괜찮은 제품인데 불량이 적고 괜찮은 제품 근데 좀 비쌉니다. 자 그래서 1번, 3번 중에 선택하시면 좋겠네요.
4080 왔을 때 파워는 850으로 충분합니다. i7 쓰더라도. 그래서 하이드로 G 프로 850 3.0 규격 되는 거 하거나 아니면 GX 850 가면 됩니다. 둘 중에서 뭐 선택할까요 하면 8700 FS 스피커 가는 게더 좋습니다. 4090 가셨다면 파워를 좀더 여유 있게 가는 게 맞습니다. 4090 제품에 따라서 전력 소비량이 거의 500 가까운 애들도 있기 때문에 1000W 가셔야 좀 여유 있습니다. CPU 사용률까지 다 생각하면요. 그래서 1000W 3.0짜리 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진짜 초고급 파워 가가지고 오랫동안 쓸래요 하면서 뭐 1200W 파워 가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의사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견적에서도 저는 사실 이 3100M이나 L600 Quiet DLX21 정도 추천하고 싶어요. 셋다 전면 10포트 지원하고 기본 펜 불량률이 낮은 편인데다가 그래픽 카드 호환성도 괜찮은 편이어서 이셋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데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저가형 아니죠. 저 정도면 중가형, 중고급형이라 생각하는데 진짜 고급형 케이스 쓰고 싶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P600X 가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P600X 강판 튼튼하고 마감도 괜찮고 확장성도 좋고 조립 편의성도 좋습니다. 근데 나 소음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기본 펜 품질도 훌륭한 편이에요. 요거 가시거나 아니면은 좀 무리해서 요 디파인 7XL도 괜찮아요. 이거보다 소음 좀더잘 잡고 뭐 조립 편의성, 확장성은 비슷하고요. 사이즈가 좀 크긴 한데 가격이 좀 비싸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 케이스 원하시는 분이두개 한번 쳐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13700K는 12900K의 완벽한 상위 호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 가장 좋은 CPU보다 상위 호환이에요. 높은 발디 성능과 싱글 클럭으로 어떠한 환경에 작업도 잘 소화합니다. 이놈이 안 되면 다른 CPU 어떤 거 들고는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에 거 굳이 갈 필요 없이 진짜 거의 모든 용도로 다 사용하기 좋은 CPU고요. 게임 성능도 13900K와 거의 차이 없이 최고의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특히 4080과 4090의 높은 성능을 i5는 잘 커버를 못 쳐주겠지만 얘는 잘 커버 쳐주기 때문에 고성능 그래픽 카드와 쫙 찍기도 좋고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작업에 쓰기도 좋은 PC가 되겠습니다. 견적은 13700K에 4080, LS720 좀 가성비 쿨러 넣고 그냥 아까 터프보드 넣었을 때는 350만 원 정도의 부품 가격이 나오고 실 구매가는 한36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옆에 거는 13900K에 4090 혹시 제일 좋은 걸 그냥 조합해보겠다 하신 분한테 예시로 짜둔 거고요. 이건 한 520만 원 견적 날 거고 13700에 4090이 좀더 권장할 만한데 왜 13900K는 온도 잡기 힘들어서요. 여기에 1000W 파워 넣다 한들 460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 용도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4K급에서 프레임을 30% 정도 더잘 뽑아줄 수 있겠죠. 30% 성능 뽑아내기 위해서 비용을 100만 원 정도 더 태워야 되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물론 뭐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은 30% 쓰고 30% 성능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또 따지고 보면 나쁠 것도 없어요. 자, 그렇게 인텔 최고급 PC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AMD 최고 PC 한번 보죠. AMD는 7950 멀티 성능에도 좋고 게이밍에도 좋고 발열도 잘 잡을 수 있는 진짜 뭐 하나 나무랄 거 없는 CPU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씨 비싼데요. 네, 가격 하나 빼고는 나무랄 거 없는 PC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 1번 진로셔도 됩니다. 그럼 이건 모든 용도에도 문제가 없어요. 게이밍이든 작업이든 다만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딴 CPU도 뭐차 선택으로 갈수 있긴 한데 7950X는 작업 성능 괜찮은데 게임 성능이 처지고 7900은 발열은 잘 잡지만 멀티 성능, 게임 성능 둘다 조금 처져요. 그리고 7800을 한번 2순위 추천하고 싶은데 이 7900X 3D 가기에 너무 비싸요. 나는 작업을 안 해요. 게임 위주로 하는데 하는 7800X 3D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7800X 3D 견적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업 안 하고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7800X 사고 쿨러는 7800X인데 공랭가도 충분합니다. RC1800이나 Z06D 펜타 웨이브 가시면 됩니다. 그걸로 가시고 보드는 B650 터프 플러스면 충분합니다. USB 포트 어지간한 거다 지원해주고 사운드도 그럭저럭 괜찮고 전원보다 튼실합니다.
그래서 풀사이즈 보드라서 그래픽카드 간섭도 없고요. 요거 하시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팅그룹 메모리 4800짜리 선이니까 요거 하십시오. 마이크론 메모리 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팅그룹 가면은 운전면은 레모버도 좀될 수도 있는데, 마이크론 가면 레모버가 진짜 잘안 됩니다. 삼성 메모리 4800도 가셔도 되긴 하는데, 얘가 가성비가 좋은 대신 지금도 불량률이 좀 높은 제품이 일부 쌓여 있기 때문에 일단 팅그룹과 가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할 겁니다. 그게 가시고요. EXP나 뭐 DOCP, XMP 메모리 오류가 흔해서 당분간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저번에 SoC 전압 낮추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난 뒤로부터 튜닝 메모리 호환성이 확연하게 구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튜닝 메모리 추천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4070 Ti로 쓸수 있고, 뭐, 4080으로 갈수 있고, 4090으로 갈수 있는데, 이거 예산 따라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7800 쓸때4070 Ti로 가면은 한 270에서 280 정도 견적이 날 거고요. 거기에서 4080으로 가면은 320 정도 견적이 날 겁니다. 320 정도 견적이 나오고, 4090으로 가면은 그때는 거의 440만 견적이 나옵니다. 예산에 맞춰 가세요. 하여튼 예산에 맞춰서 얘네들 돈 차이만큼 성능 차이 납니다. 70Ti보다 80이 30% 좋고, 80보다 90이 30% 좋습니다. 프레임 딱 그만큼씩 더 뽑혀요. 그렇게 가시고, SSD는 게이밍에서는 대부분 경우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P3 1테라나 970 에버 플러스 1테라 가시면 됩니다. 위에 거 까봤자 여러분 체감을 못 느낄 거예요. 게임에서는 진짜 체감 별로 없으니, 위 1번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 4070 Ti 갔을 때 750W 파워 쓰시면 될 거고요. 4080이나 90 갔을 때는 4080은 850W 파워 요거 쓰셔도 됩니다. GX850이나 G Pro 850, 4090은 1000W 쓰세요. 1000W 쓰시고, 아이 뭐, 4090도 850은 되는데요. 4090이 좀 전력 소비량 높은 애들은 거의 500 정도 쓰고, CPU하고, 뭐, 케이스에 펜하고, 다 생각하면은, 600 중반에서 700쓸 텐데, 850은 너무 좀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90 가실 분들은 대부분 다 1000W, 저 하이드로 G 프로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1200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짜면은, 7800X3D에, 4070Ti에 650 DLX 1 케이스로 짰을 때, 공랭 짜고 이러면은, 한 270만 원 견적, QHD 144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프레임 방어 잘 되는, 13900K랑 비교해도 게임 프레임이 처지지 않는 그런 PC가 완성이 되고요. 거기서 4080 가면은, 파워를 850으로 변경하고, 한320 견적 좀 나옵니다. 320 견적 좀 나오고요. 90으로 가면은 440 견적 좀 나옵니다. 이때는 1000W 파워 쓰셔야 돼요. 아까 내가 설명드렸죠? 예,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케이스는 전부 다 DLX 1 가도 되고, 좀 고거 쓰고 싶으면 PU100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3100M 가도 되고요. 여러분 이제 750 작업과 게임을 둘다 겸하면서 최고급 PC로 갈 때를 설명드릴게요. 750XED에 공랭 써도 됩니다. 그래서 RC1800이나 펜타이브 Z690D 써도 되는데, 그래도 온도를 좀잘 잡고 싶으면은 크라켄 360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750XED 가격이 있으니 뭐 크라켄 360이 부담 쓰다 하진 않겠죠. 요거 가시고, 이때도 보드는 그냥 B650 플러스면 충분합니다. 전력 소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기능만 다 있으면 되거든요. 이것만 웬만한 기능 다 있습니다. 다만 좀더 많은 M.2를 달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오버클럭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보드의 외형 이런 거, 아니면 고급 기능 이런 거 생각한다면 이 STX B650EE 가면 됩니다. 어지간히 X670보다 확장성이 좋은 보드예요. X670이랑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렴한 X670 이거보다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걸로 가시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하고 싶은데 하신 분들은 그냥 X670E 어로스 마스터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EE보다는 좀 좋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큰 기능상 차이는 없거든요. 가격은 좀 많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 1번 선택하시고요. 예산에 따라서 2, 3번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메모리는 아까와 같은 이유로 4800 팅그룹 메모리 추천드리고요. 글카는 4090 박았다고 생각을 할게요. SSD 같은 경우는 작업한다 치면은 980 프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대용량 파일 옮길 때 조금 더 빠르게 끝나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1000W 파워, FSP, 하이드로, G 프로 요거 쓰시면 됩니다. 물론 뭐좀 여유있게 버텍스, GX 1200 가도 상관없고요. 둘다 상관없습니다. 가고 싶은 거 하시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급 되면 뭐 PU100 정도 쓴다고 보는 게 좋겠죠. 아니면 GT50이야. GT50을 넣었다고 치고 520만 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오고, 뭐 조립공비 이런 거다 생각하면 530 가까이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용도 써도 상관없어요. 4K 게이밍 용도, 아니면 뭐 내가 영상 편집, 아니면은 렌더링, 뭐 포토샵부터 시작해서 인코딩 하는 것도 괜찮고, 원컴 방송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그냥 전문가요. 이걸로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냥. 이걸로 안 되면은,
어떤 PC들과도 안 된다 생각하시고 쓸수 있는 PC입니다. 다만 가격대가 좀 비싸죠. 530이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로또 되면 살려고 했던 PC 견적인데 실제로 이거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700만짜리 PC인데요. 그리 다를 건 없어요. 이530 견적이랑 똑같은데 쿨러하고 그런 것도 거의 똑같아요. 근데 쿨러를 엘리트 넣어가지고 얘가 이제 조금 더 위급 쿨러라서 앞에 LED 상태의 표시창이 있거든? 이거 해상도가 높아져요. 그게 뭔데요? 아니, 그렇다고 그냥. 보드, 아니, 보드 이거 이쁜데.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이거는 기능적으로 좀뭐 크게 달라지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없어. 그냥 이뻐. 확장성 조금 더 좋고. 메모리 5600, 뭔돈 뺏쳐 놨어. 이거 호환 안 되는 저번에 그랬잖아요. 이게 32기가 단일 메모리 호환성 이슈 있고, ADI로 가면 호환성 이슈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M.2 5600 메모리 알아서 구해가지고 프리즘 모드 실버 방열판 받고 수동 오버가 씁니다. 그리고 4090 취향에 맞는 거 쓰세요. 저는 게임락 그냥 좀 저렴한 제품 쓰긴 했는데 불칸도 이쁘고 슈프림도 이쁘고 스틱스도 이뻐요. 이건 그냥 취향 맞는 거 쓰시고 P41 아좀 비싸죠. 근데 아무래도 얘가 벤치도 잘 나오고 원래 점수놀이 참을 수 없지. 근데다가 기본적으로 분량이 잘안 나요. 그, 한개 꽂았을 때는 대용량 평균 때 체감이 잘안 되는데, 두개 꽂으면은 팔 옮기는 거 빨리 되거든? 아, 그것도 나름, 뭐지? 쓸데없는 자부심이죠. 파워 같은 경우도 1200도짜리 플래티넘 넉넉하게 박는 거야. 그럼 고주파도 잘안 나요. 근데다 케이스, 네, 디파인 7XL러면은, 이게 흡음재가 발려있어가지고, 전면, 상단, 측면에, 그래서 확실히 소음도 좀 작고 이제 안에 또 투명하게 보이는 데다 모던한 느낌이라서 너무 화려하지 않고 진짜 좀 고급진 느낌으로 이렇게 꾸며놔 봤어요.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웬만하면 이 정도 끝까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앞에 얘기했던 500만 원대 견적 가시고 이 700만 원대 견적은 그 PC에서 좀 고급 제품 궁금한데 맛보고 싶다 하신 분들 예산이 좀 넉넉하신 분들 한번 가보시면은 충분히 만족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40만 대 견적부터 700만 원 견적까지 아주 길게 설명드렸어요. 이번에도 자막을 생략할까요? 그래서 발음에 좀 신경 써드렸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은 내용이 있다면 다시 돌려보시고요. 다시 돌려봐도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3일 안으로 영상 올리고 댓글 남겨주실 때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월계 견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빠이빠이.